안녕하세요. 면장님을 같이 왔습니다. 예, 여기 무슨 부스인가요? 아, 간식 종류. 네. 여기는 청이네요? 네. 무슨 청이에요, 여기? 여기는 이제 공공청이라서 요런 재료가 들어가는 거. 도라지. 네 가지. 그리고 얘는 레몬. 블루베리 레몬. 네. 레몬. 손수 만드신 거죠? 네, 다 만드는 거. 이건 강정인가 봐요? 네, 호두 강정. 오. 따라 약과도 있고. 약과도 있고. 이게 포장해 놓으니까 참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많이 좀 팔리고 있나요? 조금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후에 많이 팔릴 겁니다. 네. 네. 와플. 네. 와플 붙습니다. 네. 얼마나 맛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있어요, 뭐, 와플? 네, 생크림을 넣고요. 생크림을 넣고 또. 네, 초코를 넣어서. 초코를 넣고. 네. 고소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좋네요. 초코 들어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맞나? 들어갔어요. 초코 들어가고. 네, 초코 시럽도 들어가고. 네. 저거는 무슨 시럽이에요, 저게? 요게 무슨 시럽이죠, 사모님? 요거 시럽. 사과잼. 사과잼하고 같이. 네네네. 많이 팔고 있나요? 네, 거의 다 이제 팔아. 거의 다 팔았어. 제일. 네, 네. 아니, 인기가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와플이 제일 인기가 있어. 아까도 내가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와플 기계. 원래 전문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네? 아마추어인데도 이렇게 잘해요? 네. 다 면장님 덕분인가? 아이고, 여기는 특이하게 네. 남해군 안면에서 남해군에서 참부스를 하고 있어요. 멀리서 또 참여를 했나요? 우리 참여 결혼했나요? 여기? 주민자치원회하고 네. 남해군 남해주민자치원회하고 네. 올해 참여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농사품 갖고 와서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안녕. 유튜버예요? 유튜브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유튜브 서효석 TV라고 있어. 근데 생방송 중입니다. 우리 어린이님은 할 말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필수! 귀여워. 여기 이제 멸치 액젓이네요? 네. 근데 여기 주인은 다 어디 갔어요? 이분들이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여기 설명님 멀리 남해군에서 오셨네요? 네, 경남 남해에서. 남해에서? 네. 아니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남해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하고 저희 자체 남해군에서 왔어요. 네. 저희들 직접 소환 회사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언제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아침에 출발해서 새벽에 네. 여기 이제 멸치 액젓인가 봐요? 네, 김장하실 때 멸치 액젓으로 멸치 액젓 김장할 때 네, 남해 바닷가다 보니까 네네네 네. 남해인데 무슨 흑미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남해가 네. 바닷가 됐지만 지금 농사도 짓고 네. 짓고 있구나 찰벼 찹쌀벼 찰벼 머위도 있고 시금치 대단하십니다 작두콩도 있어요 이래서 자매결을 맺어야 돼 이거 네. 작두콩 네 작두콩 씨는 기염이 좋거든요 우리 그 청년이 이제 막 농사 지었더라고 막 시작한 사업이라 기염이 엄청 좋습니다 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치지 않고 했구나 완전 무궁해 네네 예, 유기농 시금치도 가져오시고 저 지금 이거 샀어요 근데 시금치는 여기 남해면 주민들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다 시금치 해요? 여기 시금치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못 봤어요. 근데 네. 이제 바닷가라 그래서 해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농사 많이 짓는다. 농사 지으니까. 네. 농사 지으니까. 대추는 어디서 하셨어요? 네. 보온 대추. 예. 네. 근데 올해 보온 대추가 뭐 흉년이라던데. 예, 네. 엄청 많이 합니다. 흉년이라 가지고 뭐 저 축제도 못 했다고 그러네. 그렇죠. 그러세요? 예. 네. 아니 얼마나 흉년이에요? 예? 네? 얼마나 흉년이에요? 예전에 한 15번 했다면 올해는 한 번밖에 못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대추가 사실은 없는데 주민들 위해서 네, 그럼 보온에서 오신 거네? 네. 아니요. 지금 저기 남이면 아, 남이면이고. 그래요? 보온이고요. 여기 올해 그럼 대추인가요? 네, 그럼요. 올해 벌써 말렸어요, 이렇게? 많이 말렸네. 네. 금방 말렸네. 네. 아, 건조기가 요즘 있죠. 대추인데 지금 많이
나가고 요거 남았어요. 어. 하나는 이제 예약된 거고. 아이고 이거,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이거. 잘 팔리네요. 예, 네. 매장님 이거 빨리 사세요. 이거 다 팔리네. 얼마 안 팔렸었는데. 아, 당연히 많이 팔았지. 그래요? 이것도 무슨 네. 콩인가요 또? 이거 서리태. 서리태 콩. 네. 오, 서리태 콩. 서리태가 많이 나왔죠. 서리태 콩. 이거요? 만 원에 들어요. 이것도 서리태 콩이고. 여기 고구마. 이건 남으면 황금 고구마. 호박 고구마. 꿀 고구마. 아, 그 최신 품종이 꿀 고구마라고 그러대요? 아, 한참 됐죠. 인기가 좋아요. 아, 인기가 좋아요. 감하고 호박이 중간이거든요. 퍽퍽하지도 않고 너무 질지도 않고 달면서 근데 요즘은 밤 고구마가 인기가 없다 그러대요? 젊은 애들은 먹는데 어른들 아무래도. 네, 팍팍하니까. 네네. 이거는 호박 고구마. 네. 그리고 요거는 꿀고구마. 예. 어느 게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한 박스 얼마예요? 요거는 13,000원이고요. 네. 호박은 15,000원. 15,000원이고. 네. 아이고. 많이, 많이 파세요? 네. 안 필요할게요. 네? 네? 지금 방송 좀 해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무슨 곳이에요? 여기는 남이면에요. 네. 직접 이거 중국산 네. 써서 만들어서 네. 갖고 온 거고요. 네. 이것도 직접 네. 딸기. 딸기잼 직접 만들었어요? 네. 네. 이것도 무말랭이 직접 집에서 만드는 거고. 딸기도 직접 갖고 와서 만드는데요? 네. 이거 딸기 농장이에요. 농장이 딸기 농장. 네, 이것도 직접 생강 액기스. 생강 액기스? 네. 이거는 생강 분말. 다 그렇군요. 집에서 한 거예요. 김미수 부장님 하신 거예요? 네. 세 개 샀어요. 이거. 면장이 벌써 샀대요. 네? 면장이 벌써 샀대요. 면장님. 이건 얼마야? 19,000원. 난 싸게 뭐 면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원장님이 네. 많이 뭐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잘 해주시니까 더 이상 바를 거 없네요. 다른 면은 이런 행사 안 해요. 네. 네. 오로지 남이면만 해요. 남이면 원장님 최고. 짱짱. 사랑해요 한번 아이러브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많이 받아요. 네. 예. 네. 어이구 여기는 또 장신구라 그래 뭐라 그러죠 이게? 비즈. 비즈 공예. 이것도 같은 모양이네.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예.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어떻게? 요거는 뭐예요? 이건 진주예요. 골드 진주하고 네. 이제 일반 진주하고 이렇게 네. 해서 작품을 네. 만든 거예요? 진짜 진주예요? 진짜 진주 아니고 액세서리인데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백화점으로 가면 125,000원씩 팔더라고요. 저는 좀 저렴하게. 45,000원 진짜 많네요. 이거는 이제 골드 진주인데요. 이거는 이제 알레르기도 없고 사각 골드로 돼서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핀으로 돼서 착용하는 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쁘네요. 그리고 요거 밑에 건 이것도 다 진주로 만들고 액세서리용으로 나가서 이상에 맞춰서 고급스럽게 디자인해서 착용하시네요. 요거는 브로치인가요? 네, 브로치는 아니 안 찍으셔도 되고요. 귀걸이를 한번 보세요. 귀걸이 어디세요? 여기 위에. 귀걸이 이쁘다. 네. 이거 다 제가 다 수작 네. 손수 만들었어요? 네. 솜씨가 대단하네요. 선생님이 좀 만났네요. 선생님 여기 저 이윤정 씨가 저기 드럼 매너저예요. 아우 잘 쳐요. 봤어요. 아세요? 못 쳐요. 드럼 잘 치는 거 아세요? 레드 나왔어요. 네네. 아 면장님 잘 하시네. 아니 지난번에 저희 발표할 때 저기 교실에 강단에 한번 오셨었죠 강의실에. 여러 번 갔죠. 그래서 뭐 영상 한번 찍으셨었죠. 예. 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셨나 봐요. 그럼. 맨 치다가 배꼽 치다가 막. 그러니까. 면장님이 관심 안 가진 것처럼 하지만 다 관심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런 큰 행사도 만들었잖아요. 면장님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예, 여기는 무슨 부스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서양 매듭공예 박수입니다. 아, 매듭. 이게 전부 매듭으로 만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매듭 화분인가 봐요? 네, 화분인데 위에는 이혼한 사람의
어. 매듭. 요것도 매듭이고. 팔찌도 매듭이고. 아주 장식해 놓으면 이쁘겠어요. 맞아요. 앞에 있는 데가 생활집. 네. 아이고. 하여튼 많이 파세요. 네. 네. 면장님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네? 면장님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면장님, 면장님. 아, 사랑해. 이런 행사. 자, 여기는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원희 사장. 네. 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잘 잡혔나요? 아, 할로윈데이 바구니 샀다. 네, 할로윈 그 무대 의상하고 호박 바구니 사고 오면은 아이들한테 이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할로윈 바구니. 네. 사탕을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장을 하고 오면 우리 사장님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요? 애도 아니고 어린이... 복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면장님 아주 천진스러운데 어린이처럼. 네. 하나 드릴까요? 아, 하나 주세요. 받는 치중만 할까요? 분장 안 해서 반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면 아이들이 오면 아, 아이들이 예를 들게. 네. 아, 형님. 형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우리 박정철 동남 면장님 친구. 아이고, 누구시라고? 여기 저 유튜브 방송하러 왔어요. 남근님 봤어요. 남근님 봤어요. 남근님 저기 있네. 여기 우리 동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유. 어, 그래요, 그래요. 우리 저, 우리 친구예요, 친구. 아, 친구. 우리 형님. 우리 형님, 또. 사진 아니야? 너 더 젊어졌다? 아, 그래요? 아유. 젊으면 받겠죠. 저 형님, 저기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남이면 축하 오셨으니까. 네. 우리 말 잘하시는 또 우리 형님. 자, 우리 남이면 황금마켓. 축하드리고 우리 저 강연장께서 오셔가지고 남이가 홀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이 오셔가지고 진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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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기 티켓 많이 나갔나요? 이거는 한국마켓 티켓입니다. 많이 나갔어요? 네, 많이 나갔어요. 한 500장 뺐는데 네. 300장 정도 나간 거예요. 어, 나갔어요? 5점만. 이거 깡이 없는 거죠? 깡 없어요. 깡하면서 무조건 다 주는 거야? 진짜? 감사합니다. 또 주는 거야? 여기 또 솜사탕. 어릴 때 꿈을 먹던 솜사탕이네요. 근데 아 이쁘다. 근데 솜사탕이 그냥 솜사탕이 아니고 이렇게 장식 솜사탕인가 봐요. 네. 우리 또 할로윈 복장을 하는 어린이가 또 이렇게 하러 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작업을 하나요? 세 번 작업을 하나요? 네? 한 번 몸통 하나 만들고 귀 만들고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구나. 색깔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을 넣어서?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제일 좋아했죠. 네, 어릴 때 제일 좋아했었죠. 네. 다른 부스로 가볼까요, 저는? 네, 여기요. 여기 이벤트 부스. 이벤트 부스? 이벤트 부스. 캐릭터처. 캐릭터처. 여기 쿠키 만들기. 우리 학생이 만든 거예요? 아니. 응?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쿠키 누가 만들었어? 근데 우리 학생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여기, 선생님, 지도 선생님 안 계셔? 응? 선생님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니, 그냥 선생님, 그, 잠깐만 오세요. 저기 인터뷰 잠깐 해주세요. 아니요. 이 쿠키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이거는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 와가지고? 받아 와서 체험하시게끔. 받아 와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림 넣어서 그리는구나. 네. 그렇구나. 먹는 물감에. 재밌어요? 네. 예. 아이고 우리 학생이 만든 게 어떤 거예요? 네? 우리 학생 뭐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래 뭐 만들, 그건 뭐 만들었어요? 이거 유령이에요. 유령. 할로윈 데이라고 유령을 만들었네?
식용하나? 식용이라나 이게? 네, 식용이고. 가론초. 가론초 소인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체험 학습도 하고. 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퍼리커처. 퍼리커처도 만들어주고. 예, 예, 네, 네, 원장님이 다 인터뷰 하셨습니다. 아, 그래? 행사 가서 한 번 더 하셔야지. 설명드려. 네? 직접 하신 거예요? 예, 네, 저, 하나. 아, 이거? 예.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예, 이건 서각이고요. 네. 이거 우리나라 저 초대 대통령서부터 네. 지금 현재 대통령까지. 네. 이승만 대통령. 네. 윤보선 대통령. 네. 본인도 사인. 예, 박정희 대통령, 최지화 대통령, 네. 전두환 대통령. 아, 본인 사인인가 이게? 예.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저는 이게 판화인 줄 알았어요? 아, 판화는 아니고 서각이라고요. 나무, 저희 나무에다가 새겨가지고 칠 네. 하나요? 아니, 이제 검정색을 먼저 칠하고. 네. 네, 그러고서 이제. 아, 이렇게 네. 파가지고, 네. 조각칼로 하나, 파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없글라요. 네, 지금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컬러풀하게도 할 수 있는. 예, 예. 요거는 이제 해바라기에다가, 예. 여기 이제 천상운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계를 넣어갖고, 이게 지금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이게 부, 그러니까 집안에 그 뭐, 많이 더 하글랑용 이거나 부엉이나. 근데 저 부엉이는 해놓고도 이게 잘 장소가 좁아갖고 못 갖고 나왔어요. 어. 예. 장소가 좀 크면, 저는 이제 청남대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하길라면 아주 이쁩니다. 아주. 예, 예. 요거는 이제 칼토마인데, 예, 칼토마에다가 이제 이렇게 문양만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이게 향나무 같은 느낌이? 예, 예, 예. 아, 향나무인가요? 예. 그 종류. 요거는 이제 이거 판화 저기 식으로 나가고 이게 보면은 멀리서 보면 이거 이 저기로 보면 선명하게 사람이 잘 보이는데요. 그냥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인물을 인물이 그려놓은 거 인물을 비너스상에다가 이제 영어로 JUST라고 있고 가운데 이제 십자 그러니까 한 작품 갖고 이제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아직도 안 보이는데 큰일 났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눈이 이렇게 코 있고. 아, 예, 예. 모나리자가 보이네? 예, 모나리자. 여기서 보니까 모나리자 보이네. 예, 저기서 안 보이네.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고 더 멀리 가서 봐야. 예. 모나리자. 멀리, 모나리자 얼굴이 나오는구나. 예, 예.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이거는 저 소떼. 소떼, 공예, 이 자연 나무에 해갖고서 이제 소떼를 같이 접목시킨 거고요. 그래서 용, 용인가 봐요? 예, 예, 예. 또 요거는 또 이렇게, 예. 멋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남이 태워내꾼질라고, 실은 이거 서각에는 못 쓰는 나무 글랑요. 태워내꾼질라고 한 걸, 이제 얻어다가, 한 6개월 이상 놓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산마냥 해갖고 이제 올라감에 고만치 말고 내려오면 낙담치 말라고 예, 예, 보고 형상 잘 타고 올라가는 거네. 예, 예, 예. 아이고, 이것도 새 물고기 뭐. 여기 뭐라고 썼나요? 이기 일회. 이기 일회. 이기 한 번. 한번 기회가 오고, 네. 네, 이제 그런 뜻이죠. 아, 그래요. 한번 이기 이래. 네. 함께 살자. 네. 우리 또 인기 가수 저 영웅이가 여기 있는 거죠. 영웅이하고 요새 이제 호중이. 호중이. 이제 전에는 태수형. 하여튼.
북극 작품을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넓으면은 2,000점, 1,200점 정도는 있는데 자리가 좀 협소하니까 어디 전시하는데 실을 이렇게 하면은 안 하려고. 근데 이제 여기 자치위원이니까 해달라고 해서 하지. 네,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